왔어 프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삼성 제품을 다뤄볼 거고요. 논란이 많은 오늘은 갤럭시 탭 악세사리 리뷰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드디어 커버가 왔어요. 그리고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커버린 상대 애플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제품도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별도의 키보드를 들고 다니는 것과 키보드 커버를 구매하는 것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녀석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까자. 자, 먼저 박스부터 봅시다. 북 커버 키보드 아래쪽을 보면 갤럭시 탭 S8 5G, S8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호환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별도의 칼이 필요 없는 뭐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역시 또 삼성 특유의 아재스러운 그 다이어리 소재의 표면을 보여주네요.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런 힌지 방식의 스탠드 그대로 존재하고요. 스탠드를 들어도 커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펜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동일하죠. 키보드도 배열이 똑같습니다. 펑션 키도 그대로 존재하고요. 방향 키도 동일하네요. 터치패드도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네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붙여보자고요. 이렇게 뒷면에 S펜 넣고 이렇게 씌우면 되죠. S7도 문제였지만 이 부분 자력은 여전히 좀 약한 편이네요. 아래쪽에 접히는 부분도 여전히 덜렁덜렁거립니다. 우리 브로들처럼 아주 덜렁. S펜 케이스도 한번 뜯어보자고요. 이게 얼마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물론 뭐 별도로 구매하실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그립감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네요. 실제 펜처럼 이렇게 두꺼워지기도 하고 고무다 보니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충전이 됩니다. 애플이랑 또 비교를 해봅시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재가 좀 더러워지는 소재긴 하지만 저는 이 소재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열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스탠드 방식은 이렇게 자석으로 스탠드가 되죠. 단점이 있다면 각도 조절이 두 단계밖에 안 됩니다. 요거랑 요거. 반면 갤럭시 탭 키보드는 다양하게 조절이 되죠. 이렇게도 되고 눕혀도 되고 좀 더 들러들하네 진짜. 계속 얘도 빠지고 반면 애플은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뒷면 자력도 좋고요. 소재는 그냥 애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가격도 조금 더 비싸죠. 그래도 뭐 삼성도 절대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빌드 퀄리티만 놓고 보면 애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타건감 또 한번 봅시다. 타건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키보드 커버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무게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구분감을 많이 낮추기도 하고요. 스위치 자체의 고급감도 많이 떨어지죠. 아까 보여드렸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랑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비교했을 때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얘는 그렇게 타건감이 좋진 않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드파티 키보드와 키보드 커버 이렇게 두 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이 별도의 키보드를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가격 때문인데요. 이 녀석의 가격은 20만원 정도 해요. 198,000원에 출시가 되었죠. 반면 키보드는 별도로 구매하면 저렴한 제품은 3만원, 4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거의 최고 키보드라고 할 수 있는 MX키즈 미니 같은 경우도 뭐 한 11만원, 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죠. 물론 키보드 커버 같은 경우는 케이스와 키보드를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좋긴 합니다. 근데 써보면 단점이 더 많아요. 보호력도 뭔가 어정쩡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태블릿 써보시면 키보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불편할 때도 많거든요. 물론 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떼고 들고 다니면 되긴 하지만 얘 앞면을 또 보호를 못하잖아요. 괜히 커버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쓰실 거면 그냥 키보드 따로 사시고 커버를 사는 게 낫죠. 커버는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키감이죠. 한 3만원대 키보드를 사셔도 이 키보드 커버보다 훨씬 더 타건감이 좋습니다. 어쨌든 얘가 5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구매를 했지만 198,000원이면 절대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중고나라 가격 정도면 고민해 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낫습니다. 얘는 제가 뭐 노트북에도 쓰고 스마트폰에도 쓰고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기능적인 면, 타건감 모든 게 압도적이니까 얘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